32번이네. 32번. 자, according to 따르면, survey 조사에 따르면, Korean house, housewives는 뭔데? 한국의, 가정주부 협회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 논술에서 쳤어. 근데, 똑같은 고시인데도 시험을 치는데 발표를 안 해. 근데 거기는 면접시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시험을 또 쳐. 이해가 됐지? 예. 또 어떤 대학은 적성시험 해가지고 치고. 뭐 시험지 발표도 안 해. 그런 데는. 그러니까 발표 한 대학금을 가지고 쭉 한 번씩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안 그러냐? 예. 자,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뭐냐? 한국 가정주부협회 조사에 따르면 slide of one in every 10 Korean women은 매 10명의 한국인 중 1명 이상이 체크, 점검을 받아요. 점검을 해요. 섹스는 성을. Of their unborn, 그들의 태어나진 아이들의. While they were, 그들이 임신 중에. 그리고 nearly half of them, 그들의 절반은. Had a abortion, 낙태를 가져요. 만약에 그것이 뭔데? 판명되지만, to be a female은, 자, 여성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낙태를 한대. The survey, 조사는 어제 conducted, 수행되어졌어요. 812 women은 812명의 여성. 자, in the age group. 자, 20 to 50. 20에서 50. It showed, 그것은 보여줘요. 13.4%. 13.4%네. Paulie는 P조사자. P조사자의 13.4%. 812명에서 얼마? 116명이야. 이 참여자들은. 자, underwent는 겪다. 이런 말이야. 울트라 사운드는 초음파 스캔을 겪어. 투 체크는 점검하기 위해서, 섹스는 성을, 어버 unborn baby는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 자, half of the 116, 마야 리스판던트는 116명의 반응자 중 절반은 requested, 요구에, 울트라 사운드 스캔을 요구했대. 초음파 검사를 해. by themselves, 홀로, 자기 스스로. 왈,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어쨌냐, 디드소, 초음파 검사를 한 거야. 자, at the prodigal은 종용, 다그치며 해서. 자, enrolled는 친척. 오와 혹은 하스번드 남편의 다그치며 있어. Of the respondent는 반응자 중에서 who experienced ultra sound scan, 울트라 초음파 스캔을 경험한 반응자 중에서 44.8%는 44.8%는 aborted는 낙태를 시킨 거야. Peters는 태아를 once it was discovered, 일단 그것이 to be female, 여성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the bounding, 이러한 발견은 showed, 보여준다. 비록 infant side는 유아를 죽이는 거야. side가 죽이다, 살충제 이런 뜻이야. infant side, 아이를 죽여. 자, 그러면 female Peters는, 자, 이 여성 태아 아이를 죽이는 거. after ultrasound scan은 초음파 검사 후에, 바로 그것은 is prohibited, 금지돼 있어. by law, 법에서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pregnant women은, 많은 임신한 여성들은 still resort, 여전히 의존해. resort는 의존하다야. the practice는 이러한 관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The association, 협회는 attributed 타대. 자, high incidence는 높은 사고. 자, aborting female Peters는 여성 태아를 낙태시키는 높은 발생률을 무슨 탓으로 돌리냐? The Korean traditional, 뭔데? 한국의 전통적인. 자, preference는 선호도, 남아 선호 사상으로 돌리네. About 57% of a survey는 조사된 사람들의 어떤 57%는 answered, 답을 해. 뭐라고 답을 하냐? 자, if they were pregnant again, 그들이 다시 임신하면 they would still, 그들은 여전히 prefer boys, 소년들을 좋아한다. Only 35%는 단지 35%만이 replied, 대답을 했어요. They would want girls, 소녀를 원한다고. 49%는 49%는 said 말을 했어요. They would like to be born, 그들은 태어나고 싶다. As a boy, 남자로서. If they were born, 리본,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라면. The survey also revealed, 그 조사는 역시 폭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자, 43.8%는 43.8% 이유. The women, 여성들이 개입을 주는 이유. 자, for not wanting girls, 소녀를 원하지 않는 걸로서 주게 되는 이유의 43.8%는 were based on 기초라고 있어요. 자, deep-rooted는 뿌리 깊은 믿음, related는 관련된 믿음이, confucianism은 유교주의와 관련된 뿌리 깊은 믿음의 기토대를 두고 있어요.
another. 또 다른 22.4%는 22.4%는 said 말이에요. 에? 이루어져 seated. 뭐야? 이루어져 related. 그것은 관련돼 있다. social disadvantage는 사회적 불이익하고. 에? imposed on females는 여성들에게 부과되지는 사회적 불이익하고 역시 연결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제시문 요약은 뭔데? 한국 주부에서 연합에서 조사를 했지. 10명 중 1명. 그죠? 대학 감별하고 여하면 낙태제. 원인은 남아선호사항이라 했지. 유교적 믿음과 여성들의 불이익이라고 했지. 요걸 엮어서 적으면 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요것을 뭐라고? 엮어서 적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엮어서 적으면. 엮어서 적으면 된다.